아, 어제 소식에 이어서 전해드릴 게또좀 있어요. 보니까. 예. 모시고 계세요. 아이고, 우리 인정 한번 해주실게요. 개동이가 또 100개를. 나이도 고맙습니다. 개동아, 고마워. 이제 그 일장기 걸었던 아파트 있잖아요. 3.1절인데, 아랫집에서, 윗집에서 이거 태극기 걸어 놓으니까 거기에 이제 뭐엿 먹어보라는 듯 그렇게 일장기 걸었던 집이 있었잖아요. 그 논란이 됐던 아파트, 주민들이 합심을 해서 3월 내내 태극기를 걸겠다고 공표를 했어요. 이게 맞지, 진짜. 단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달 내내 태극기를 걸겠다고 합니다. 4시쯤인가 돼가지고 이제 아파트 이제 막 신고 계속 올라오고 또 반발이 계속 이르니까 막 인터뷰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태극기를 내렸었어요. 아, 그 일장기를 내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면 개 헛소리하고 막 그랬었는데 결론은 뭐였냐면은 일본인이 아니었대요.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 일본인이다. 예. 세종시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일장기 개양소동. 신랑이 끝에 일단 락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일본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이었다고 하더라고. 40대 한국인. 그러니까 좀 나이를 먹고도 이렇게 분탕을 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예. 3.1절에 남들이 아파트에다가 그 태극기 개양하는 게 대체 무슨 배알이 꼴리는 짓이었는지 일장기를 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런 사람들 진짜 국외 추방시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1절 일장기에 일본에 있는 그 우익 사이트에서 조롱을 합니다. 대통령은 파트너라는데 국민성이 이러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아주 안타까운 일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황영웅. 네, 황영웅이 이제 그 아예 하차를 선택했다 그래요. 황영웅입니다. 먼저 이런 글을 쓰게 돼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경연을 끝마치려고 합니다. 결승에 들어간 상황에서 저로 인해서 피해를 끼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방송에 참여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생각이 들었었다. 어린 시절의 일이라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과오를 반성하고 오해는 풀고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하면서 용서를 바란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허물이 엄청 많나 봐요. 예. 의혹이 또 터졌어요. 폭행 피해자만 8명. 특히 이제 그 여성들이 제보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아마 뭐 사귀었던 사람들이겠죠? 과거가 엄청 화려했나 봐요. 그리고 궁금한 이야기 Y에서 SBS에서 칼을 빼들었어요. 예. 황영웅에게 피해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과 연루돼 있는 뭐 같은 학급이었거나 과거에 그 황영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인들은 제보를 좀 해달라. 좆됐다고 보면 되죠. 황영웅 전에 이제 임영웅이 있었는데. 이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이 굉장히 진짜 그 등용문 같은 느낌이고 그 트로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임영웅 하면 정말 이제 예. 거기에 또 이제 이어서 황영웅이 하차 선언한 이유 또 이어서 이제 심층 취재 의혹들 이제 시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막 다루기 시작했고 또 거기에 하나 더불어서 그 PD가
학폭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사람이 좀 무감각해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스터 트롯의 PD님이거든요. 서혜진 PD님인데 이제 송포유라는 그 예전에 그 불량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들을 타겟으로 잡은 어떤 그 프로젝트 100일간의 기적. 예. 예, 그들의 이제 태도 개선과 어떤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뭐 마치 뭐 좀 그런 영화 같은 어떤 그런 스토리를 써보기 위한 예능 프로그램이었죠. 유명했죠. 여기서도 이제 또 이 프로그램을 인해서 성지고의 그 위상이 아주 바닥으로 떨어졌었던 그런 또 기억이 나요. 예,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우리 후배님들이 이렇게 TV에 출연했으면 좀 모범적인 모습도 좀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온몸에 똥문신 갈겨놓고 껄렁껄렁한 모습으로 개 똥가오 잡고 이런 거 봤을 때 진짜 정말 죽탱이 마렵더라고요. 저 윤태훈이 이 성지고에 있었던 그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아 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애새끼들의 그 수준대가리가 계속 떨어지는 것 같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무튼 이 프로그램의 PD였고요. 뭔가 살벌하죠. 보는 그 보이는 모습부터. 네. 학폭 일진 미화 프로그램 송포유. 당시 온갖 논란과 방송에 나온 일진들에게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원성이 쏟아졌으나 꿋꿋하게 마지막 화까지 진행을 했었고. 그 PD가 참 무서운 사람이야. 이런 그 학폭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는 1도 없는 거지. 그래서 끝까지 밀어붙였다는 거죠. 모르겠어. 이때 송포유 때 그 기억으로 인해서인지 그런 출연자들에 대한 논란 같은 거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시청률로 뭐 불식시키면 그만 아닌가? 라는 그런 개념이 송포유 때부터 이렇게 좀 잔재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 피해자들에 대한 그 감정에 대한 그 공감 능력이 1도 없고. 예. 그리고 이제 미스트롯2의 그 진달래라는 분도 학폭력에 관련된 그런 일이 있었고 경연을 해도 어차피 난 통편집이고 다른 참가자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기 때문에 경연 그만할게요 하고 이제 뒤에 꼭 파트너한테도 미안하다고 하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프로그램 하차를 결정하는 이런 모습들도 TV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오히려 낫다라는 거야. 왜냐면은 이제 뭐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적인 거죠. 만약에 지금 학교 폭력을 일삼고 있는 일진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멈춰야지 생각 없이 학교 생활을 이렇게 해가지고 생기부에 다치고 뭐 신고 먹으면 어떡할까. 아직까지 그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경각심 자체가 없던 그런 일진 친구들 혹은 무리들이 이런 사례를 보고 나서 이게 교육방송이야. 난 그렇게 생각해. 아 내가 애들 괴롭히고 지금부터 이런 활동을 하면은 아주 불량한 활동을 하면은 나중에 이 일이 내가 나이 먹어갖고 내 발목을 잡겠구나. 나는 절대로 공적인 일을 할 수가 없겠구나. 내가 좀 외모가 괜찮고 피지컬도 좋고 나중에 모델도 해보고 싶고 인플루언서도 해보고 싶고 틱톡도 찍어갖고 막 유명해지고 싶고 유튜브도 하고 싶고 가수도 되고 싶고 래퍼도 되고 싶고 연기자도 되고 싶고 막 이런데 사람들은 모르는 건데 내가 지금 족같이 살았다고 해서 이 족같이 살았던 게 나중에 가서 내 발목을 잡는다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을 텐데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저는 교육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공적인 일을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불타는 트롯맨 황영웅이 학창시절 온갖 학폭 논란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쯤 되면 어쩔 수 없이 안고 가는 걸 넘어서서 평생 족쇄지. 그치. 학폭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예 무감각한 수준이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다라는 거죠. 송포유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예. 왜냐면 여론이 이게 너무 세졌으니까. 그리고 황영웅님 자체가 이제 문제가 겁나 많았나 봐요. 계속 나와 계속. 진짜 굴비 엮듯이 막 주렁주렁 계속 논란이 있어버리니까 감당하기 어려웠겠지. 소속사나라든지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 그래 뭐 잘 넘어가 보자
네가 달라졌다는 것을 이제 뭐 너의 노래로서 보여주자. 이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또 터졌어. 야 이번엔 뭐야? 아 이게 또 이렇게 됐네. 그래? 그래. 진짜 이게 마지막이지? 응. 근데 다음날 또 터져. 이건 뭐야 씨발! 이렇게 되는 거지. 감당이 안 될 논란인가 라고 생각하면 되죠. 너무 많았으니까. 아무튼 뭐 넘어가겠습니다. 학폭에 관련돼서. 예. 데이비드 베컴으로 보는 유럽의 꼰대 문화? 아니, 재미없어. 자동차 갤러리에 스폰 한국 도로 4대악 레카 그리고 택시 그리고 카니발 딸배. 카니발은 씨발 빅딸배에 비하면 선녀다. 카니발은 K5랑 같이 운전을 족같이 한다가 끝이지만 빅딸배 이 새끼들은 사람을 죽인다. 빅딸배랑 버스 어디 갔냐? 빅딸배 과학보단 빅딸배지. 예. 1위는 사실 빅딸배다. 숫자 거르고 도로 위에서 생계 유지하는 것들은 높은 확률로 운전을 족같이함. 그러네요. 도로 위에서 생계 유지하는 것들이 높은 확률로 운전을 족같이 한다는 것에 대한 이 내용이 1티어 스치면 사망. 빅딸배 진짜 죽는다. 초고가 수입의 제차 경제적 사망. 운송업 특이다. 코트야. 빅달배는 제동거리 계산하고 못 살 것 같으면 A경 밀자 마인드. 근데 그 아저씨들이 졸음과의 싸움이래. 쉼터에서 조금 쉬었다 가면 되는데 일에 치이다 보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가서 뭐 할 거야? 졸음 운전하고 막 그러다가 위험도가 엄청 커진다라는 생각 자체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운송업에 종사하던 50대 어떤 아저씨가 자신의 어떤 그 뭐라지? 그냥 불만으로 인생에 대한 어떤 불만으로 선택을 했어. 스스로 목숨을 끊자고. 근데 아주 족같은 짓을 했어. 예.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로에서 풀악셀 밟아가지고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 그거 내가 실베에서 봤었나? 우리 카페에서 봤었나? 그 혹시 키워드 알고 계신 분 계시면은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움짤로 있는데 와 진짜 보면서 진짜 분노 차오르더라. 화물 극단적 선택 맞나? 이렇게 하면 되나?
나랑 같은 자료를 보신 분이 계신다면은 예, 제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맹금류가 찾아준 것 같은데요? 이거야. 아, 나 진짜 이거 보고 존나 열받더라. 씨발놈이. 아, 이거 욕 좀 할게요. 이거 유서 품고 교통사고 냈어요. 1톤 트럭이 중앙차선을 지나 내달리더니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다시 승용차를 타고 넘어 재활용 트럭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재활용 트럭 뒤쪽에 타고 있던 남성은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사고가 난 것은 지난 3일 오후 1시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50살 안모 경사가 가슴 등을 크게 다쳤고 승용차 운전자 등 7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56살 황모 씨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달아났는데 하루 만에 인근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 황 씨는 사고 직후 가족들을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 하얀색 아니, 죽을 놈 혼자 죽지 뭐 하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혼자 죽지. 초등학교 입학식인데 신입생 100명도 안 된다고 함. 놀랍지도 않고요 이제. 와, 최근에 사실은 이제 장원영 올라올 때마다 뭔가 좀 약간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좀 뭔가 희화화되는 듯한 그런 이미지 소모적인 그런 자료들이 좀 많았어갖고 저도 살짝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 또 파리에서 또 실물 체감짤 올라오니까 이것도 야무지네. 장원영 미쳤네요. 우리가 장원영의 가치를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진짜 이뻤네. 확실히 다르네. 아 이게 지금 너무 온 세상에 뉴진스라. 아 다른데? 예. 틱톡에서 요즘 유행 중인 그 젠미니들 사이에서 유행 중인 새로운 신조 유행어라 그러는데 사실 이들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지. 어쩔 TV, 저쩔 TV, 쿠쿠루 삥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 반모합시다 뭐 이런 거랑 여러 가지 또 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틱톡 챌린지. 예. 김재님 누구랑 사귄다 저게 어떤 거 아시죠? 그 있었는데 뭐 이상한 일본 그 애니 BGM 같은 거 틀어놓고 갑자기 막 뛰어내리고 뭐 연병들하던데. 그거 뭐라 그러죠? 토카토카도 잼민이가 만든 거야? 실패작. 틱톡 실패작. 나는 실패작이래 하면서.
뭔 감성이야. 실패 작소녀. 이건 뭐지? 어유 놀래라. 씨발 놈이 진짜. 아무튼 요즘 이제 틱톡에 아빠 왔다, 아들 왔다, 누구 왔다 등등 요즘 다 뭐야? 요즘 이게 유행이라고. 아빠 왔다, 아빠 왔노, 은영이 왔노, 은영이 왔다, 오래가노. 이게 유행이라네. 병신 같다. 근데 이런 인터넷 밈을 만드는 사람들은 결국은 센스 있는 어떤 자료로 인해서 탄생하는 경우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뭐 도라르방 뭐 슉슉슉슉 슈발로마 이것도 있듯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밈들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센스 있는 자료들도 있지만 꾸준 글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밈들이 있어. 이제 곧 급부상할 밈입니다. 예, 네가 어쩔 건데 밈이에요. 예, 네, 네가 어쩔 건데. 예. 네. 그 DC에다가 제목 족 같은 막 그런 제목 달아갖고, 예, 여고생 뭐 땡땡땡 염글 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그로 끌었는데 사실 어그로 맞음. 근데 어쩔 건데?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이 족밥 새끼야. 존나 화내거나 댓글에 욕이나 하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냐고 씨발 족밥 같은 새끼야. 이게 이제 꾸준 글로 계속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점점 쓰이고 있어. 어. 네가 어쩔 건데? 근데 어쩔 건데들이 이제 곧 급부상할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난 사실 근데 좀 틱톡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최근에 그리고 말이죠 그 실베겔에서 봤는데 요즘 틱톡에서 유행하는 불장난이라 그래갖고 미친 짓거리들 많이 하는 것 같아. 이게 좀 동아시아권에서만 일어나는 기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일본 새끼들도 회전 초밥집 가가지고 그 간장에다가 막 간장 그 뿌리는 거 그 주둥이 그 쇠 부분 있잖아 빨대같이 생긴 거 거기다 막 혀로 막 빨고 회전 초밥집에서 그 회전하고 그 초밥 돌아가고 있는 거 거기다가 이상한 짓거리하고 코 풀고 공공장소에서 민폐 끼치는 행동들 막 자행하고.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좀 뭐 이제 뭐냐면 이제 눈 스프레이 있잖아. 어? 애들 생일이라든지 이럴 때 그 쓰는 눈 스프레이. 그거 땅에다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해 가지고 불 붙이고 불 지르고. 예. 이 짓거리 하는 거야. 이러다 옆에 그 잘못 붙어 갖고 저 스프레이 펑 터지면 어쩔 거야. 미국처럼 진짜 조톡 금지법 만드는 거 저는 진짜 정말 동의합니다. 이상해.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어. 남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 안 가는 게 굉장히 많잖아. 그렇지 않아요? 틱톡은 좀 금지돼도 좋겠다. 두 손 딸기는 선녀 아이돌 컨셉질 모음. 아, 뭔가 좀 오그라들 정도로 어리숙한 모습. 뭐 아니 이걸 모른다고 할 정도의 그런 뭐 행동들 이런 것들 모음집인가 봐. 장문형 딸기 같은 느낌.
눈물에 그렇게 호들갑 호들갑이죠 호들갑. 네. 해리에 이어서 진짜 사나이 늘 배고픈 봄이는 한 번에 세 개씩 늘 보안세.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한의를 필두로 뭔가 우악스럽고 되게 이제 털털함을 넘어서서 보기에 좀 과하네 싶은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게 아이돌 여자 아이돌 사이에서 유행이었는지 어쨌는지. 예. 아이돌 하면 이제 이쁜 척, 뭐 애교 있고, 뭐 그런 이제 전형적인 아이돌 여자 아이돌의 그런 그 모습들이 있다면 과진미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사실 이건 이제 좀 다른 마케팅이라고 봐야지. 어떤 좀 약간 털털하고 푼수 같은 느낌인데 그게 자연스럽지가 않고 뭔가 과하다 싶은 느낌의 그런 것들. 예. 분유. 아, 씨. 맞아. 그걸 비글미라 그러나요? 아, 아이린 치킨 트라우마. 닭요리에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먹으면 머리가 너무 아프면서 얼굴이 창백해져요. 몸에서 안 받는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치킨 처먹다 치킨 트라우마에 걸려 보는 것조차 힘들다는 아이린. 가장 좋아하는 음식 치킨. 시키는 건지 뭔지. 예. 물공포증. 예. 고소공포증. 아 진짜 씨. 계단 올라가는 것조차도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못 올라간다고. 이게 뭔가 하나의 컨셉질이야 조금. 근데 이런 행동은 사실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많이 하던 거 아니야? 마치 우리 그 일반인들 버전은 우리 그 학창시절 때 버전은 환공포증 있다고 옷 막 호들갑 떨고 지랄 떠는 거 있잖아. 그리고 뭐 피를 보면은 피 못 본다고 하면서 막 피 막 보는 거 막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뭔가 이상한 그런 그 호들갑 근들갑 떠는 거 있어. 예. 피 보는 거, 막 이러고. 막 갑자기 뭐 별것도 아닌데 막 구역질 막 하면서 어그로 끌고. 그런 행동들 보고 뭐라 그러죠? 정확하게. 관심 받으려고 우리가 했던 그런 행동들 있잖아. 4차원인 척 하는 거, 맞아. 예. 그야말로 근들갑이죠. 예. 특별한 척, 모서리 공포증, 막 그리고 나는 남녀공학이어서 그랬는지 그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 여자애들 막 근들갑 막 떠는 거 그거 많이 봤었던 것 같아. 예. 막 별것도 아닌데 막 울어버리고 막. 뭔지 알죠? 유관순규. 뭐 최면 치료 같은 거 했는데 우리는 식민지가 아니에요 하면서 진짜 울어버리네. 아 미치겠다 정말. 컨셉을 위해서 생일까지 속인 걸그룹. 소속사에서 시킨 게 아닐까 진짜. 친구
키가 큰데요. 어머, 어머. 세상에 그림 보는 아이돌이 생겼네. 오, 애기 같아. 아따 미치겄다. 근데 이런 근들갑이 사라지려면은 어떻게 딱 치료방 딱 하나 있어. 뭔지 알아요? 아무도 안 보면은 치료돼. 이거 진짜 팩트야. 아무도 안 보고 있으면은 누군가 나를 지켜봐 주지 않으면은 사라져. 딱 사라져 그 행동이. 혼자 있을 땐 안 하지. 무관심이 답이야. 6억짜리 포켓몬 카드? 이걸 누가 사? 진짜. 에? 2년 전에 5억 원에 거래가 됐었다고? 하, 미쳤다 진짜. 아, 네, 하긴 푸키먼은 못 참지. 진짜 푸키먼은 이게 그 굿즈계의 어나더 레벨이야. 가장 성공한 그 IP 사업이 아닐까요? 인형부터 해갖고 뭐 옷, 인형, 게임, 식품, 뭐 토이. 와, 진짜 어마어마해 푸키먼은. 그죠? 요즘은 항상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애니를 만든대요. 상품들이 워낙 잘 나가니까. 일창이라면 미쳐버리는 삼자태길 밸런스 게임. 아놀드 슈왈세네거. 현존 가장 완벽한 무. 크리스 범스테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치의 근육량. 로니 콜먼. 로니 콜먼 최근 근황 보니까 어우 그 뭐 지팡이 짚고 다니더만.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한 로니 콜먼. 최근에 그가 많은 헬스 유튜버와 콜라보를 하는 영상에서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로니 콜먼은 헬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파워리프팅과 풋볼을 했었는데 그때 허리를 다쳐서 바디빌딩 선수 생활 동안 허리 통증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 고중량 스쿼트 세션을 하다가 허리에서 팍 하고 뭔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건 응급실에 바로 가지 않고 스쿼트 세션을 마치고 이후에 응급실에 갔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수술을 받기 시작한 건 2007년 은퇴 이후인데 척추 13번의 수술을 받게 됩니다. 현재 움직임에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도 매일같이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8번의 올림.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닌가? 로니 콜먼. 내가 헬창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 몰라 알바노. UFC 헤비급 챔피언 타이틀전이죠. 존 존스. 그리고 7일간? 네. 7일간에 이름이 실일간이야? 이름 진짜 특이하다. 실일간.
논란이 터지고 나서 2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알린 강민경. 존경하는 구독자님들, 제가 이제 달라지려고 합니다. 노무 컨설팅을 해볼 거예요. 채용 컨설팅. 노무사 헤드헌터를 만나갖고 컨설팅 받고 회사에 고칠 점 있으면 고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댓글 한번 볼까요? 선풀이 대부분이네. 성공적인 복귀하신 듯. 무슨 잘못했었는지 몰라요? 그럼 모르는 상태로 계속 계시면 안 될까요? 굳이? 예. 네. 근데 솔직히 요즘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비해서는 강민경은 그렇게 막 크다고 생각 안 해, 나는 사실은. 약간 의상에 노출이 좀 있네. 3시간 굶으면 죽는다는 동물. 아, 나 이거 봤어. 얘네 되게 귀엽더라. 따쥐. 미국 따쥐예요. 예. 뭘 먹고 나서 3시간 동안 또 뒤지게 뛰어댕겨야 돼. 그래가지고 먹이를 구해야 돼. 못 먹으면 죽어. 예. 약간 영화 아드레날린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드레날린 알아요, 영화? 그 빡빡이 아저씨, 미국 그 섹시한 그 액션 스타 있는데. 예, 그 아저씨 나왔던 거. 그 느낌이야. 돈 따쯤이. 아, 제이슨 스타뎀, 맞아. 공장마다 디자인과 영양성분 칼로리가 조금씩 다르다네. 같은 펩시 똥캔인데도 불구하고. 이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네. 그런 의미로 콜라 한잔 때릴게요. 시원한 얼음 컵에다가 콜라 한잔 야무지게 따라 먹도록 허겄습니다. 예. 집에 하도 배달을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제가 이제 리뷰 이벤트 같은 경우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먹방할 때 제외하고는 항상 그 문구를 남겨요. 찜했습니다. 리뷰 남길게요. 아무거나 주세요. 예. 네, 딱 네 글자만 치면 돼. 쌍지오 치면은 얼마나 많이 입력했는지. 찜했습니다. 그 리뷰 남길게요. 그 다음에 아 치면 아무거나 주세요. 이게 떠요. 예. 네. 근데 아무거나 주세요 했을 때, 거진 다 음료수를 주시더라고. 집에 지금 음료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거 다 소비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건강 음료 마시려고요. 무슨 콜라인지 맞춰보세요. 아, 이 콜라요? 예. 제가 바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 콜뮬리에로서. 아이, 코카네. 코카콜라입니다. 아직 안 드셔보셨잖아요. 코카콜라야? 역시 콜뮬리입니다. 골물리. 네. 집에 펩시 딱 절반, 코카 딱 절반이고. 나 냄새만으로 알아. 코카콜라를 제가 요즘 그 약간 연구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코카콜라의 맛을 아는 사람이 코카콜라 내부에 딱 두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두 명은 같은 비행기를 타지도 못해요. 그 성분을 주성분을 알기 위해서 요즘 코카콜라를 계속 마시면서 예 계속 이제 노트에 적고 있어요. 최근에 하나 알아냈어요. 예 맛만으로 이 콜라 맛만으로 바로 알아냈죠. 누군가가 장난 전한 것 같은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010-7510에 어떤 개 상렬의 새끼여. 너 전화 안 받은 번호 깐다이. 개이 새끼야. 이 시간에 장난 전화를 쳐거네. 이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너 전화 받아라. 죄송하다고 하면 살려준다. 매미폰 만들어줄까? 문자 확인하세요, 코트님. 뭔 문자? 왜 이메일 보내라고 해놓고선 말이 없으시죠? 누구세요? 야, 너 뭐 보냈냐? 예? 뭘 보내야지? 어. 아이, 씨발, 꺼져. 누군데요? 아이, 병신 새끼가, 씨발. 아이 토큰에서 뭐 장난 전화하는 새끼가 씨발 누가 내 번호 팔아갖고 거기다 이제 전화해가지고 내가 낮에 이 새끼 번호 전화 받아갖고 아 씨발 장난 전화하면 죽여버린다 이랬더니 예? 아이 그게 아니라 누가 번호 팔아서 그래요. 예? 팔았다고 그걸 하는 너도 병신이야. 아 씨발 진짜 열럭키 신테일 같은 새끼들 뒤졌으면 한다 진짜. 아니 뭐 때문에 이럴까? 어?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미친놈이네, 이거. 아, 이거 승질날라 그러네. 아우, 짜증나. 제가 좀 예민합니다 이거에. 아, 너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죽인다 너 미친 자식아. 아 얼마나 친구가 갖고 씨발 뭐 얼마나 자존감이 병신이면은 이게 자기 인생의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나 봐. 어. 근데 얌전하게 얘기했거든. 야 그 번호 판 새끼 그 새끼 그 저기 너한테 그 저기 그 토큰 쪽지로 내 번호 팔았던 놈. 그놈 저 증거 좀 이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보내주고 그러고 말면 되잖아. 이 새벽에 전화를 왜 처하냐고. 내가 전화하니까는 이 새끼가 지금 방송 보고 있다가 왜 이메일 보내달라고 해놓고선 말이 없으시죠. 저번에 코트님 번호 유출한 사람 이메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렸는데 아니 그거 보내줬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어쨌건 네가 장난 전화를 쳐 걸었잖아. 누군가의 제보로 인해서 어? 그거 전화를 안 하면 되는 거고 얼마나 할 짓거리가 없으면 엄마가 사준 핸드폰을 갖다가 응? 장난 전화 대신 걸어드려요? 이런 병신 같은 대도 않는 컨텐츠 해가지고 개새끼야. 어? 낮잠 자고 있는 나를 깨워갖고 씨발라마 내가 그다고 개 지랄하니까는 어? 쫄아갖고 말 한마디 못해갖고 아 이거 누가 저한테 번호 판 거란 말이에요 코트님이라고. 아 그래요? 그럼 이거 이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네! 했으면 끝내면 될 텐데 이 며칠 뒤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런 그
그게 없는데 지금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때 이메일로 번호 알려드렸는데 왜 저한테 연락이 없어요? 내가 그걸 왜 니한테 보고해야 돼? 이 씨발 장난 전화거는 개자식아. 이 미친 새끼 아니야 진짜. 나 이런 새끼들이 너무 싫어. 아니 또 연락을 주신다면서요. 코트님이 그래서 기다린 건데요. 아우 나 이런 애들 진짜 막 징그러워. 인간으로 안 보여 솔직히. 징그러워 솔직히. 돈 벌레 그림아 보는 것 같아. 지능이 얼마나 낮으면은 이게 이해가 안 가나? 토크원하는 애들이 다 이러나? 이거 아니잖아. 에? 아 참 꺼져라 좀. 아 지겨워. 내가 이런 반응이 이 새끼한테 뭔가 그 흑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잖아. 너무나도 나로서는 당연한 어떤 그 리액션이 아닐까요? 그쵸? 방송하다가 방해받은 느낌 들으면 더 예민해지니까. 나는 나로서는 이 새끼 데리고 내가 시간 뭐 죽이려고 장작으로 때우는 것도 아니고. 아니 지가 뭐 형사야 뭐야. 그 장난전화 내 번호판 새끼 그거 저 증거 내가 받았으면은 지가 장난전화를 안 하면 되잖아. 어쨌건 내가 빡친 주체는 지 자신이란 걸 왜 모를까? 지능이 얼마나 떨어지면 이럴까? 정신병 새끼야. 지겨워. 예, 좀 냄새가 나네요. 예, 아무튼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버티면 천억. 탐 크루즈잖아. 이런 글 특 천억 처 안 천억 안 줌. 씨발. 예. 아 이 새끼 차단해야겠다. 병신 새끼 계속 카톡 하네. 아 계속 문자 보내네. 또라이 새끼 아니야. 지능이 얼마나 떨어지면 연락처 차단할 거야. 버러지 새끼야. 얼마나 씨발 자존감이 병신이면은 한낱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 조금 연 닿았다고 개새끼가 아주 그냥 들러붙으려 그래. 개 버러지 같은 새끼가. 만약에 내 이쁜 아내가 학교 폭력 가해자라면 못 참지. 남산 돈가스 사건 결말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예. 와, 난 진짜 나 이분 정말 존경스럽더라. 빅페이스님 2011년 당시 세입자분 쫓겨날 때 영상이에요. 문 닫았어. 아니 남의 돈을 왜 챙겨가셔. 왜 남의 돈을 챙겨가시냐고. 왜 남의 돈이야. 나는 여기서 와 고기고 뭐고 다 성했구만. 야, 이거 뭐 아, 하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아이, 씨발! 아이, 어? 나가라고! 밖에 들어와서 찍진 말고, 밖에서 찍어. 여기 인테리어 세워놓은 것도 보고. 너 두고 보자, 아니? 두고 봐, 야, 너 한 번만 먹을 똑바로, 씨. 야, 너 원산뽑기 안 해놓으면 너 뒤지는 거 아니야? 또 찍어? 아, 카메라 줘봐. 아이, 카메라 줘봐. 아, 나 이거 보았을 때도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았는데 어쩜 이렇게 남의 거를 훔쳐갖고 그동안 장사해가지고 그렇게 유복하게 잘 살았으면서.
마지막 빅페이스님의 일가를 한번 볼게요. 공동 101번지 남산동관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없는 명백한 사실임을 법원에서 완벽하게 판결해 주셨습니다. 이 판결을 보시고도 생각에 변함이 없으시다면 이 사건을 알고 있는 5억에 대한 그 배상을 해라. 5억을 배상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모든 대중들은 가맹 점주님들 역시 처음부터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으셨던 거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히 끝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결과가 나왔음에도 101번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어갈 겁니다. 먼저 가장 처음으로 기각되었던 영상금지 가처분은 이미 그 당시 남산의 대표 음식 남산돈가스의 단연원조로 불리우며 전국 프랜차이즈 무려 50개가 넘는 기업으로 성장을 한 101번지 남산돈가스는 프랜차이즈가 50개 2011년 당시 건물주라는 위치를 악용하여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상해, 재물손괴 등 온갖 불법으로 그 다음 무더한 악행들을 저지르며 임차인이었던 진짜 원조를 무력으로 강제로 내쫓고 그걸로 모자라 그 진짜 원조가 있던 자리에서 진짜 원조가 사용하던 간판 그대로 바꾸지 않고 마치 사장이 바뀌지 않기라도 한 듯 고객들을 속이고 원조 행세라며 원조의 명성, 수많은 손님, 진짜 원조가 평생을 피땀흘려 이룬 모든 성과를 모조리 다 뺏어간 현재 101번지 남산돈가스는 단지 그런 인간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제가 사건을 공론화하기 전부터 이미 2013년 형사사건 판결문, 2014년 민사판결문, 2015년 대법원 판결문 이렇게 무려 4개의 법원 판결로 명백히 법적으로 인정이 된 절대 변하지 않는 팩트이며 저는 이러한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들을 토대로 2021년 5월 그 진실을 알리는 영상을 제작하여 처음으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실이 알려진 후 101번지 남산돈가스는 충격적이게도 사과와 반성은커녕 법원 판결문들 같은 확실한 팩트까지 부정을 하며 사실이라고는 단 한 글자도 찾아볼 수 없는 진짜 열심히 탄원서까지 제출하시면서 저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하셨던 본인들의 가맹점주님들께서 공표를 기다리고 당사 내용들은 전부 결론이 뭐냐면 중요하지 않으셨던 거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히 끝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결과가 나왔음에도 101번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어갈 겁니다. 먼저 가장 처음으로 기각되었던 영상금지 가처분은 이미 그 당시 결과가 나오는 동시에 101번지는 바로 항소를 했으며 저는 그 두 번째 재판도 이미 다녀왔지만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면 101번지는 분명 또다시 항소를 할 것이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형사고소 역시 결과가 나오는 동시에 101번지는 바로 항고를 했습니다. 역시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면 재항고는 물론이고 법원의 재정 이거 드라마에도 나올 법한 이야기야. 코스로 해볼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나 판결 선고가 되는 동시에 바로 항소를 하셨는데 그런데 왜인지 5억이었던 청구 금액을 이번에는 3억으로 내려서 항소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진다는 걸까요? 항소를 하시게 되면 저희 쪽이 부담하셔야 하는 소송 비용이 두 배로 올라간다고 알고 있는데 뭐 돈 많으시니까 그딴 거 상관없으신가 봅니다. 심지어 101번지는 영상금지 가처분 재판을 항소하면서 변호사를 바꾸셨는데요. 정말 이름만 들어도 웬만한 사람들이 알 만한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대형 로펌으로 바꾸셨습니다.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로펌인지도 말 못하겠어요. 다른 로펌들이 오해받을까봐. 그런데 그렇다고 과연 결과가 뒤집힐까요? 뭐 대형 로펌은 거짓말을 팩트로 만드는 능력이라도 있답니까? 이번 소송에 제출한 서면에서 101번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고 피고 모두 각자의 사업에 충실하기를 희망할 따름입니다. 101번지 대표님, 누구 마음대로 말입니까? 남의 것. 저 대목이 가장 좆같더라. 나도 보면서 이거 진짜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이 대목이 아주 좆같더라고. 개새끼들이. 각자의 사업에 충실하기를 희망할 따름입니다. 101번지 대표님, 누구 마음대로 말입니까? 남의 것을 뺏어가 이룬 성공. 이미 뺏었고 이미 성공했으니 우리 좀 건들지 마라. 온갖 거짓말로 고소하고 소송 걸고 그 판결이 나오니 또다시 항소까지 하며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비열한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는 인간들이 인정도, 사과도, 반성도, 보상도 그 어떠한 책임도 없이 각자의 사업에 충실하기를 희망합니다. 죄송하지만 절대 뜻대로 되지 않으실 겁니다. 이미 수많은 국민분들께서 알게 되신 이상 절대 불가능할 것이며 저는 앞으로도 모든 사건들의 결과를 반드시 공표해드릴 것은 물론 모든 결과가 나와 사건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그 후로도 저는 최대한 많은 국민분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바로 이전 남산동가스 영상까지만 해도 저는 101번지 대표님께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모든 걸 인정하고 사과하시고 잘못을 바로잡으려 노력해달라는 그런 부탁 아닌 부탁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는 그딴 의미 없는 말도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든 사건들이 항상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게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주신 법무법인 승전의 최영기 변호사님 다시 한번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았던 시점에 101번지가 가짜 결과를 발표하며 마치 저와 진짜 원조 사장님이 처벌을 받았다는 듯이 하셨더니 말씀. 저는 일평생 살면서 이런 오그라드는 말을 해본 적이 없지만 뭐 애초에 제가 한 말도 아니고 101번지 대표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그런 가짜 결과가 아닌 진짜 결과가 나온 지금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진실은 분명히 밝혀지고 승리합니다. 이건 진짜 더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예. 세상에 이런 개새끼들이 있어요. 예? 여기가 진짜 원조집이고요. 그 원래 되고 있던 그 집 자체를 뺏은 거예요. 잘 되니까 내쫓고 씨발남들 진짜. 이건 맛이 문제가 아니지. 여러분, 그건 진짜 그 저 논점 흐리기지. 맛은 둘째고 스토리를 봐봐. 2,000원짜리 장어덮밥. 장어덮밥이랑 환장한 일본 사람들이지만 요즘 장어값이 너무 올라서 장어구이 소스만 얹어져 있는 이 장어덮밥이라고 불리는 게 향만 나는 거지. 어. 그 간장게장에 예, 간장게장에 그 장만 들어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여우원숭이들 등 긁어주면 안 되는 이유. 등 긁어달라고 제스처 취하네. 똑똑한 오. 귀엽네. 이제 숙박업소 갈 때도 칫솔 챙겨가야 된다고? 샴푸도 챙겨야 된다고? 내년부터 객실 50개 이상 숙박업체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한다고? 환경 때문에? 찬성이야. 찬성이야, 찬성. 자기 거 가지고 가면 그것만큼 또 좋은 게 없더라.